그리고 뭐 해운대부터 해가지고 그런 데 좋은 데 너무 많죠. 아래 뭐 합니까? 아, 맞아요. 행사도 그래, 많고. 그래요. 다음 집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에 볼 새 집은요. 명지 국제 신도시에 위치한 아파트 인 듯 아닌 듯 오피스텔입니다. 그래요. 함께 보시죠. 예. 부산에 말이죠. 이제 서부권에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관공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들어오는구나, 저희가. 네, 명지 국제 신도시가 이제 대규모 평야이기 때문에 부산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넓은 평야가 있어 할 정도로. 오, 여기 진짜 완전 부산에서 귀하디 귀한 진짜 평지가 네. 끝없이 펼쳐져 있네요. 맞습니다. 지금부터 네. 볼 이 새 집 후보는 오피스텔입니다. 이 오피스텔은요, 네. 대규모 아파트나 다름이 없고요. 네. 6개 동이 있고요. 네. 그리고 1083실 규모의 대단지 오피스텔입니다. 맞네. 오. 대단지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대개 보면 그냥 한 동, 두 동 정도 있는데. 맞습니다. 오. 요즘 말하는 아파텔이라고 하는 사실상 아파트처럼 지은 오피스텔이죠. 예. 일단 뭐 들어가 봐야죠. 네. 자, 시작하고 들어갑시다. 새 집은 저입니다. 어, 들었는데 좋네. 그쵸. 공간이 오피스텔이라고 하기에는 꽤 넓어요, 지금. 그쵸. 한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양쪽에 네. 문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왼쪽부터 열어볼까요? 자, 짠! 아, 신발장, 일단. 신발장이겠죠? 중요한 신발장이죠. 네. 신발장이 수납 굉장히 잘 되게끔 네. 잘 나눠져 있습니다. 어머님께 굉장히 좋은 친환경 소재. 아, 그러면 독성이 없지 또. 네. 친환경 소재면은 독성이 없지.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 보려고 왔어요. 오른쪽을 열어보시면 또 신발장이요? 오! 아니네! 아시죠? 요즘 없어서는 안 될 팬트리! 그렇지! 팬트리가 바로 있군요. 네. 요즘은 현관에 이렇게 팬트리를 많이 쓰잖아요. 네. 네.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넉넉하게 돼 있지 않나요? 그러네요. 아니 근데 이게 오피스텔이 벌써부터 이 정도 사이즈를 현관에다가 배치를 해놓으면은 뭔가 약간 안에 부작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에 뭔가 어딘가의 공간이 분명히 좁아져 있을 거란 말이죠. 지금 아직까지 오피스텔 같은 느낌은 전혀 안 들죠? 네, 네, 네. 일단 나와보시면요. 네. 여기 뭐가 보이시죠? 엘리베이터와 일괄소등이 있습니다. 어? 그러네? 어머님 편리하시게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누르지? 그럼 엘리베이터가 미리 와있네. 아, 미리 호출. 와, 이거는 그야말로 지금 우리 의뢰인의 네. 맞춤형 아닙니까? 아주 최적화된 맞춤 시스템이고요. 그러니까 위치가 중요한데 일괄소등 위치가 아주 적절하다. 그렇죠. 적절하다. 사실 신발 신고 나서 깜빡했을 때가 제일 짜증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뭐 신발 신건 벗건 그냥 여기 있으니까 위치가 아주 적절하다. 그리고 우리가 돈복을 막아주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남주 씨 뭡니까? 중문이죠. 그렇습니다. 중문? 어머님들이 풍수질이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네. 자, 중문 돈 새는 걸 막아줍니다. 자, 우리.